안녕하십니까. 대전경찰 리포트 경장 정선영입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운행 중인 자동차의 범위가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까지 포함됐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07년부터 모든 차량에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보다 강력하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사건은 올 7월 현재 34건이 발생하는 등 지난 3년간 해마다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버스 등 대중교통의 경우 차량의 주행뿐 아니라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도 운행 중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승하차 중 운전자 폭행도 중하게 처벌됩니다. 앞으로 대전경찰은 운행 중 버스나 택시기사 폭행이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처리 시 명확히 법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경찰관 소식을 전하는 우리 지역 경찰관은 지금 시간입니다. 중부경찰이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일삼은 피의자에 대해 즉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끔찍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긴박한 신고에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결과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한 여성만 있었을 뿐이었는데요. 올해만 20일의 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낭비한 이 피의자에게는 결국 허위 신고에 대한 즉결 심판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112 허위 신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대전경찰 리포트 경장 정선영이었습니다.